한번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나 자신이 심심하지 않도록 취미를 만들어주고 친구를 사귀어서 외롭지 않게 해주며 가끔은 멋진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많은 사람과 어울릴 수 있게 해박한 지식을 쌓도록 책을 읽고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화이팅을 외치고 나 자신부터 사랑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니까 참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읽어보자면 그분은 그 시인은 제목 없이 보내왔는데 저는 이제 제목을 하나 붙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해야 할 것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심하지 않게 취미를 갖고 친구를 사귀어서 외롭지 않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꼭 필요한 것들이죠. 나이 들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우리 대학에 참 잘 입학하셨죠. 탁월한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시면 어때요? 취미 노래도 있죠. 춤도 있죠. 저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웰빙 댄스 이따 한번 보시면 아 저렇게 멋있게 춤을 출 수 있구나 하시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죠. 웃음치기도 있죠. 재미없지만 인문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그런 취미활동 또 뭐예요? 친구들하고도 같이 오시기도 했고 또 그냥 오셔서 친구를 사귀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를 여러분을 같이 계신 모든 분들을 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감이 가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 세상 살이 하면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두 친구가 미사를 드리러 가는 중에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였나 봐요. 친구가 미사를 드리러 가는데 한 친구가 옆에 있던 친구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봐, 자네 생각에는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질문했어요.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 이 개신교에서는 담배 술을 금하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담배도 하고 술도 하고 그래요. 그냥 허락을 하죠. 신부님들도 술을 잘 드시더라고요. 제가 언제 한번 예전에 신부님하고 맞상대를 했는데 어우 아주 혼났습니다. 술을 어떻게 잘 드시는지. 그러니까 담배가 허락이 되는 그 집회니까 그 질문을 했어요.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그 다른 친구가 대답하기를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그 신부님한테 여쭤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제 들어갔다가 그 질문한 친구가 신부님한테 가서 질문을 해요. 신부님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를 드려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신부님이 정색을 합니다. 그런 얼굴을 탁 정색을 하고서 기도라는 것은 신과의 엄숙한 대화인데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와서 아 친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그거는 자네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가서 다시 여쭤볼게. 그리고 이제 신부님한테 갔어요. 신부님, 담배를 피우다가도 기도를 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온화한 미소를 띠면서 그럼 응? 기도는 때와 장소가 관계없네. 담배를 피우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차이가 뭔가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는 행동이죠.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친구한테는 안 된다고 그러고 한 친구한테는 된다고 해요. 그 차이가 뭐냐? 질문의 차이입니다.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차이. 그리고 신부님이 대답하신 것은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오죠. 질문에 따라서 대답하다 보니까 그것은 내 생각으로는 아니다. 아, 그것은 괜찮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생각에 하기에 따라서, 관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인데도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프레임의 법칙, 프레임이란 말은 틀이에요. 틀. 참틀. 저런 액자. 이런 거죠. 이게 규격이 갖춰져 있는 게 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액자나 창틀 같은 그런 틀 말고 생각의 틀, 관념의 틀. 어떤 프레임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 또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달라진다 하는 것이 프레임의 법칙입니다. 동일한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하는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는 동일한 현상인데도 이렇게 저렇게 달리 해석이 되고 행동도 달리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 있죠. 나는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는가, 어떤 프레임의 생각이 틀려서 어떤 프레임을 갖고서 사람을 대하고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하고 말을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예쁜 여대생이 밤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술집인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술집이면 네. 별로다. 네. 별로다. 한 번은 별로다. 또 다른 분 없으세요? 예? 직업엔 귀천이 없다. 네. 여대생이 밤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에이, 그렇죠? 쟤 누구야? 아, 왜 여대생이 술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 대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가락질하죠. 그럼 이번엔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낮에는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죠? 생각하시겠어요? 열심히 산다. 괜찮아요? 같은 현상이죠? 그런데 질문에 따라서 또 내가 보기에 따라서
프레임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편협된 프레임에 갇혀있지 않은가, 이거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개 우리는 뭘 보면 탁 판단을 하죠. 저건 아니야, 저건 귀야, 이렇게. 저건 좋아, 저건 나빠. 그거는 뭡니까? 나의 생각의 프레임이 있다는 거죠. 벗어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유럽의 영화를 하나 본 게 있어요. 아마 이탈리아라고 기억이 되는데 오래돼서 기억을 못합니다. 어느 학교, 초등학교에서 아마 5학년, 6학년쯤 된 그 반 같아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이 부르르 열리더니 학생이 하나 들어와요. 근데 선생님이 앞으로, 교단 앞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묻지도 않고 손 내밀어 그럽니다. 이 학생이 손을 탁 내밀어요.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손 내밀어 그러면 두 손을 이렇게 내밀었죠. 학교 다닐 때 맞아보지 않으셨어요? 네. 어떻게 두 손 내밀죠? 그럼 잘 되죠. 네. 근데 걔네들은 이게 한 손 탁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됐어요. 하루 늦는 것들은 매일 늦는다니까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선생님이 차를 타고 학교에 가는데 우연히 그 학생을 봅니다. 보니까 어떤 상태냐? 휠체어를 밀고 가는데 거기 병석이 직선 아버지가 앉아있는 거죠. 그리고 어딜 가느냐? 요양원 문 열기를 기다려서 거기다 앉아있는 거죠. 선생님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버지랑 둘이 사는데 아버지는 중병적 병원이 심하고 요양원이 문 여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녁엔 또 모시고 해요. 요즘 우리나라 요양원 어때요? 입원해서 하루 종일 있죠?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출퇴근식으로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수업을 이제 하는데 그날 이제 늘 문이 열리면서 애가 들어옵니다. 우선 돌아서 그냥 선생님 앞에서 손을 내밀어요. 선생님이 그 휘초기 자를 이렇게 손에다 쥐어주고 종아리를 걷습니다. 그리고서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고서 걔를 꼭 끌어안아요. 그래서 둘이 끌어안고 우는 장면,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이 선생님의 행동이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선생님 머릿속에는 프레임이 있었죠. 어떤 프레임? 지각은 불성실한 것이다. 지각은 불성실하다. 이런 틀이 있기 때문에 지각 하나는 불성실하기 때문에 때렸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죠. 걔는 어쩔 수 없죠. 아버지 모셔다 드리고 죽어라고 뛰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 따라서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프죠. 또 사실 우리는 요즘 이렇게 보면 사실 외롭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나이 들면 제일 찾아오는 게 뭐예요? 외로워요. 외롭죠. 근데 외롭기만 하면 어떡하냐? 안 되죠. 외롭지 않아야 되죠. 심심하면 어떠냐? 안 되죠. 심심하지 않아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내 말이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프레임을 이제 바꿔야 되겠죠. 힘들고 외롭지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 어떤 편협한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다른 쪽에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이제 교수가 칠판에다가 썼습니다. Good and bad. 그것은 좋다는 거죠. 선. And는 과. Bad. 그건 뭐예요? 나쁜 거죠. 악. 선과 악. Good and bad. 이렇게 써놓고 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얘기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 아시는 분들은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더라도 말씀하시지 않도록. 이 교수가 이 선과 악이라고 써놓고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어느 부부가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가는 중이었어요. 유람선 타고 여행하는 걸 요즘 크루즈 여행이라고 그러죠. 해보셨죠? 뭐, 아직 안 해봤어요? 그 배가, 큰 배가, 뭐 호텔식 같은 방이 있고, 무슨 뭐 수영장, 또 공연장, 뭐 식당, 노래 부르는데, 술 마시는데, 뭐 춤추는데, 뭐 공연하는데 다 있나 봐요. 저도 타보고 싶었는데 못 탔습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은퇴를 하면 부부가 그 크루즈 여행을 길게는 1년, 뭐 한 달, 이렇게 몇 달씩 이렇게 하는 그 여행을 꿈이라고 그래요. 은퇴하면 그걸 꼭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부부가 크루즈 여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중해에 그 크루즈 여행은 이렇게 이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거기 배에서도 즐기고 유명한 관광지에 내려서 관광하고 다시 배 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지중해, 지중해면 어디입니까? 그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 이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아시아가 있고 이 사이에 있는 바다를 지중해라고 그러죠. 대륙 사이에 있는 바다가 해서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에 지브롤터 해역을 지나는, 해역은 좁죠. 바다가 넓지 않고 좁은, 물살이 세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브롤터 해역을 지났는데 폭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해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근데 구명정에는 자기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아내를 두고 배에 탑니다. 저 구명정에 타요. 그러니까 그 침몰하는 배에서 부인이 소리를 막 질러요. 교수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학생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 부인이 남편에게 뭐라고 소리를 질렀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사세요. 네. 또 너만 사냐? 너만 사냐? 또 다른 생각 없음? 없음? 생각이 없으세요? 누나 잘 살아라. 예. 교수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학생들이 막 얘기를 해요.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너를 내가 남편이라고
선택했던 게 내가 눈이 삐었지 뭐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근데 교수가 그를 가만히 보니까 다 그렇게 한마디씩 하는데 조용히 있는 고개 숙이고 있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와서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 학생 얘기가 여보 우리 아이들 잘 키워주세요 라고 소리 질렀을 거다 이래요. 그러니까 교수님 깜짝 놀라요. 어? 너 이 얘기 어디서 들어봤니?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실 때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남편은 무사히 구조가 돼서 돌아와 가지고 아이들 둘을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서 이제 죽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아빠와 엄마가 그 여행 갔던 얘기가 거기 써 있어요. 그때 이 부인은 폐암 말기가 돼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부가 함께 여행을 하면서 보내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떠났는데 풍랑을 만나서 해난사고가 났죠. 그런 얘기가 쭉 써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아빠의 그 일기장에 이런 것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그때 당신이 나의 등을 떠밀어 내보내지를 않았더라면 나도 당신과 함께 빠져 죽었을 것이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 우리들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 때문에 당신만 깊고 차가운 바닷속에 잠들게 할 수밖에 없었어. 천국에서 당신과 다시 만난 그날만을 고대하며 당신 목까지 아이들을 잘 키우겠소. 이런 일기장을 아이들이 본 거죠. 교수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조용하고 이제 깊이 생각을 하게 됐죠. 사정의 전말을 다 몰랐던 때는 당신을 저주해요 이런 말을 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은 다 프레임이 그렇게 돼 있죠. 난 아내를 버리고 먼저 자기 혼자 간다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던 아이들이, 학생들이 잘 이해가 돼서 함부로 선과 악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공부하게 된 거죠.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일들과 사람들과 부딪히고 삽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좋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사랑, 이쁘기도 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그렇죠? 저 사람만 없었으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생각의 틀, 관념의 틀,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나의 편협한 프레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닌가? 나 때문에 고통받는 이것은 없는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면서 보니까 벌써 꽃마을들이 상수의 꽃 피고 그러더니 덥더라고요. 겨울 됐으면 바로 여름으로 가면
오늘 여러분과 첫 번 봄 맞이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멋진 춤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